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오는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영광이 점철된 그런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박해와 시련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 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독교의 생명력,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기독교 신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박해가 있었지만,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몰라도, 죽은 것이라면 몰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성장하고 항상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정도로 신앙이 허약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고기도 못 먹습니다. 젖이나 먹는 거죠. 우유나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좀 부담되는 설교는 못 듣습니다. 좀 힘이 드는 설교, 부담이 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오히려 믿음에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들은 엄청 부담스러운 설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설교 듣다가는 시험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중들이 있는 곳에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하기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다 시험 들면 어떡할까? 혹시 이 설교가 저분에게는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체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신앙생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초보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 가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미숙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믿음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을 갖다 이끌어 줄 수도 있는 만큼 우린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기초가 허약하게 될 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누군가에게 가서 또 배워야 될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내적으로는 성숙하기를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우리가 좀 몸매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뭐 다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우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젖이나 먹어야 될 존재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더욱더 여러분 충만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학교를 보냈는데 벌써 학교 보낸 지 10수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영어책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이미 오래되고 교회 생활하는 지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도도 훈련받기 나름이에요. 자꾸만 기도 생활을 해야만 기도가 느는 것입니다. 기도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침체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요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의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행실은 생명력 있는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선 썩은 냄새가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도 타락하면 결과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없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행실이 죽어있는 자의 모습, 영적으로 깊이 침체하고 타락한 자의 모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말씀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비슷한 경고를 사도 바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그들의 신은 배래요.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답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늘심의 것을 가진 자인데 위를 바라보지 볼 줄 모르고 하늘의 소망을 둘 줄 모르고 날마다 눈만 뜨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되고 말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는 자가 되고 말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늘리고 신앙의 이력의 길이를 늘리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는 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좀 전에 소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게 되어진다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빠져듭니다. 작은 시험 앞에도 무릎을 꿇는 그런 허약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회 초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도회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 잘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랜 풍파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도 다듬어지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을 목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어떨 때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 성향이 바뀌던가요? 평소에는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자아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십다리 버리지 못합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이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이든가요. 바로 그 사람이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사고를 만났다든지 실패를 맛봤다든지 인간의 어떤 그 유한성에 대해서 철저히 느끼면서 내가 죽음에 직면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 죽음의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된다는 말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안겨주고 고난은 참 우리의 삶을 갖다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어요. 내 멋대로 그릇되게 행했습니다. 그래 고난을 맛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탈을 바꾸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시는데 바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을 압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아니하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마 그 방법을 택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 것을 예수님은 깨닫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연단받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요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밖에서 활동하기가 어렵지요. 네,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만 제약을 두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가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의 풀물을 통하지 않고는 쉽사리 잘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다듬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순금이 그냥 순금이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석이 1500도씨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바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참 죄악된 불순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를 잘 지나갔다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털을 새롭게 닦으려고 하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나 요즘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제를 통해서 어떤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평범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대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보다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이 보다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신앙의 터전을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만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게으름을 추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고 태만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무관심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태만과 그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미성숙을 가져오게 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에 30분씩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요즘같이 힘든 때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이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좀 전에 이미 읽었습니다만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이미 수고했던 일 잊지 않으세요.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일 절대로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행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는 내 신앙의 성장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새해 목표 표대로 삼아서 더 힘있게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